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앞에까지 읽어서 우리 배경 지식을 알고 해석하면 좀 더 쉽겠죠. 자, participating 참가. 자, 참가하는데 in outdoor activity 야외 활동에 참가하는데 자, such as like죠. 예를 들어서 캠핑 같은 것에 참가하는 것은 자, 동명사가 주어 단수 is. 자, highly는 부사 매우.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recommended 수동태로 썼어요. 자, is 슉 가서 recommended 여기 pp. 그래서 추천 되는 일이다. 하지만 be careful해라 명령문이죠. 조심해라. 비동사 뒤에 형용사요. 자, some things. 자, 몇몇의 것들은 자, some 복수 형태. 자, you need to be careful of while you are camping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자, 너가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be 돼야 되는데 be careful 형용사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while 뒤에 또 주어 동사죠. 너가 캠핑하는 도중에. 그래서 things 복수 주어 복수 동사. 자, insects 곤충. 자, 곤충을 조심해야 되고, 자, extreme, 극도에, 자, 뜨겁고, 아, 차가운 온도를 조심해라. 자, 그 다음, 1번에서 2번 앞에까지 해석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 자, that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뒤에 이유가 나오죠. that is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죠. 자, 물이 attracts, 이끌기 때문에, 버그를, 벌레들을. 자, 그리고 the smoke. 자, 연기죠. 연기인데, from fire. 자, 하면은 불로부터의 연기가 자, keep most of bugs away. keep away죠. 그러면 쫓아내다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힌트는 더죠. 정관사 더 그 물이란 말은 물이 앞에 나오겠죠. 그다음 더 스모크 그 연기란 말은 연기를 피우는 거죠. 그다음 더 버그스 앞에 벌레는 이미 나왔죠, 우리. 벌레.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벌레, 물, 연기 정도를 찾아주면 됩니다, 앞에. 자, 그다음 뒤에 나올 내용은 뭐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일단 뭐 더 다른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자, 만약에 곤충들이 버그스 하면은 버그 귀찮게 너를 한다면 또 명령문이요. set up 세워라 캠프를 away요 멀리인데 the water 물로부터 물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명령문 지어라 자 작은 불을 불 나왔죠 연기. 이제부터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 맞네요. 자, 답은 3번이고요. 이거 찾고 있던 대상이 다 나왔겠죠. 자, another thing인데 다른 것인데 아까 전에 물이랑 벌레 빼고 조심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another thing you can do까지 삽입절 thing이 주어 단수 is 그 다음 to remember 이 to 부정사의 보호 동격으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a 그 다음 b 이렇게 하면 동격 구조예요. 그럼 다른 것인데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인데 또 keep 텐트를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자, keep the tent door. 자, keep 목적어 텐트의 문을. 자, 그다음 목적격 보호에 여기 어법주의. 자, 상태 동사 keep 뒤에 목적 목적격 보호 형식 구조로 닫혀진 채로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드가게 지퍼가 잠긴 채로 란 뜻이요. So all the time 항상. 자, 또한 자 삽입절이고요. 자, insects 벌레들은 아마도 may 동사원형. 자, be attract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는 may BPP 조동사 BPP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이끌린다. 자, 이끌린데 어디 이끌리냐면 자 to the right 빛에. 자, 그리고 아마도 저기서 may 생략이에요. 조동사 may 생략되고 동사 원형에 follow예요. 그래서 자, may 동사 원형에 지금 1번 그 다음 may 동사 원형에 2번 1번 2번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자, 아마도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자, so 그래서 또 명령문이죠. 계속 turn off 해라 꺼라 너의 flashlight를 빛을 before you enter the tent 텐트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 벌레 물 물은 위해서 뭐 극도의 온도를 피하기 위해서 했죠. 그 다음 빛을 조심해라 얘도 벌레랑 관련됐죠.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시 유의해야 할 사항.